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를 하려고요. 제가 지금 씻고 나서 너무 건조해가지고 미스트만 이렇게 살짝 쿰척쿰척 뿌려놓은 상태고, 건조하기 때문에 얼굴에다가 패드로 결 정리를 하면서 톤업팩도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사용할 제품은 넘버즈인의 시카 가라 만든 초록 패드. 넘버즈인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딱 얼굴에 올리자마자 이거 면이 엄청 부드럽고 자극이 1도 없다. 뭔가 보습감과 함께 이 진정까지 같이 할수 있는 게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해도 너무 좋겠다 싶은 그런 패드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의 애정템 중 하나예요. 진짜 찐으로 잘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고, 이 패드로 잠깐 팩을, 요즘 또제 피부가 난리거든요. 그래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진정도 시켜주면서 어느 정도 수분감도 잠깐 충전을 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보이시죠? 이쪽. 그래서 원래 이럴 때는 메이크업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어쩌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다래끼 따위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메이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걱정이긴 해요. 다래끼가 더 심해질까봐. 이것 때문에 요즘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온찜질도 해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 다 나을지 요즘 저의 고민 1순위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용할 제품은 AHCL 리얼 플래티넘. 사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그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알게 됐던 제품이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려면은 사전에 미리 제품을 전달을 해주세요. 그거를 테스트 해본 다음에 이거를 내가 판매를 해도 되겠구나, 괜찮은 제품이구나 싶으면은 그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거든요. 그때 방송 때문에 알게 됐던 제품인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내돈내산으로 구입을 한 그런 아이입니다. 짜잔, 패키지가 너무 이쁘죠? 이게 엄청 꾸덕하게 이렇게 나오는 크림이거든요. 굉장히 꾸덕해요. 딱 만졌을 때 엄청 꾸덕꾸덕하다. 뭐 요거트처럼 굉장히 꾸덕한데, 부드럽게 크리미하게 슉펴 발려지면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면은 좋다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프라이머를 발라줄 건데, 이게 비디비치의 포어프랩 프라이머. 근데 이 제품이 정말 제가 한번 사용을 했을 때 이거 너무 좋다 싶었던 제품이에요. 크림처럼 나오는데 이걸 얼굴에 이렇게 쓱 위에 올려서 얇게 펴 발라주면은 정말 얼굴에 그 뭐냐, 피부결을 벨벳 씌운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코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결 자체가 좀더 고와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하면은 피부결이 더 이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했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제품력이 있는 그런 아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피부는 내 설화수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해볼게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최대한 얇게 펴가지고 퍼프로 이렇게 두드려줄게요. 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샤워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예전에 신기했던 무당집 신점을 보러 갔던 그 얘기를 여러분께 안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진짜 예전에 완전 어릴 때, 한 20살 완전 초반 때쯤일 거예요. 20살 초반 때쯤에 그때 당시에 제가 신점에 그렇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유명하다는 데도 가보고 웬만한 곳들을 좀 많이 갔었는데, 일주일에 거의 한 번꼴로 다녔었는데, 또 어느 날은 제가 내림받은 지 얼마 안된 곳, 그런 곳이 또 용하다고 하잖아. 그런 곳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친구랑 친구 친동생이랑 저랑 같이 셋이서 가게 된 거예요. 거기가 충북 음성이었어요. 거기 알려준 주소로 갔는데 신당 보는 곳이 아니라 어떤 식당이 한 곳이 나오는 거. 근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된 곳이라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식당 안에 작은 골방 같은 데다가 손님들 몰래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 안에서 신을 모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날은 식당이 쉬는 날이어서 저희 예약을 받으셨던 건데, 저랑 제 친구랑 친구 친동생이랑 셋이서 갔다고 했잖아요. 저랑 제 친구는 그 작은 신당을 모시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갔고, 제 친구 친동생은 그 홀에 남겨가지고 여기서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서 저희끼리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저부터 먼저 이렇게 신점을 봤어요. 근데 정말 평범하게 생기신 아주머니였어. 완전 평범하게 생기신 아주머니였고, 제가 신당을 좀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다른 신당들은 정말 엄청 화려하게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약간 좀 단촐하게
그렇게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괜찮은 거 맞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딱 하신 말이 너는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가지고 왜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유튜브가 정말 핫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생소했던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할 줄도 몰랐고 그때 할 생각도 없었고 유튜브를 사실 잘 보지도 않았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튜버가 직업이다 라고 제대로 되어 있기도 전에 그쯤이었는데 저한테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하, 이게 뭘까? 네가 조명들 앞에 있고 테이블이 있는데 그 앞에서 네가 재롱을 떨고 있어. 그리고 너한테 돈들이, 목돈들이 들어오네 한 번에. 너는 짜잘하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들어올 때마다 목돈들이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테이블 앞에서, 조명 앞에서, 그리고 목돈이 들어온다? 연예인 아니면은 꽃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유튜브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여기 앞에 테이블을 깔아놓고 조명 앞에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섭외가 돼가지고 이렇게 방송 나가서 말도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유튜브였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 사람 말이 크게 신뢰감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뭔 일인지도 모르고 또 미래를 맞추는데 정말 일어나지 않았었던 거니까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싶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또 다른 말을 했던 거는 제가 가족 건강은 어떤지 여쭤봤는데 너네 가족은 다 괜찮다, 다 괜찮은데 아버지께서 머리 쪽으로 한번 아프실 일이 있네. 근데 잘 넘기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가 실제로 뇌경색으로 한번 이렇게 쓰러지셨다가 지금은 그래도 잘 일상생활 잘 하시면서 지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한 거지. 그거 외에는 너희 가족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컨실러도 살짝만 바를게요. 또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돈도 잘 벌고 괜찮은데 38살 때 큰 사고가 한번 난다. 그 큰 사고가 한번 나는데 그 사고만 잘 넘기면은 너는 살면서 걱정은 따로 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뭔 사고예요? 이랬는데 그때 아마 저한테 말씀하셨기로는 교통사고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고 그 사고가 잘 지나가면은 너의 인생에서 크게 걸림돌이 될 만한 건 없다. 그거 외에는 사실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엄청 크게 귀담아 듣질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문항집을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 웬만한 문항집에 갔을 때 다 비슷한 얘기들, 그리고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준단 말이죠. 너는 돈 나중에 잘 벌 거고 돈 걱정 없을 거고 넌 행복할 거다 이러면서 기분 좋게 나가야게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도 사실 그런 건가? 그냥 기분 나쁘지 않게 돈 내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친구가 볼 차례가 됐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거랑은 좀 다른 거지. 기분 좋은 말만 해주는 분은 아니었던 거지. 왜냐면은 제 친구한테는 너는 한평생 너 인생에서 대박이라는 건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은 지금부터 돈을 차곡차곡 모아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냥 그냥 좋은 얘기만 하시는 분은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제 친구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갑자기 제 친구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한테 올 게 밖에 있는 네 동생한테 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얘한테 올 게 쟤한테 갔다니 그게 뭔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싹 굳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 그때 그 무당분께서 어떻게 알기는 네 동생 딱 들어올 때부터 보이던데 딱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집안에 이렇게 무당이 있으면은 한 대씩 걸러서 그게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제 친구한테 약간 어느 정도 신기가 있어야 되는 게 얘한테 안 오고 얘 동생한테 간 건 거지. 그래서 얘네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그 동생을 데리고 같이 절을 다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신내림 같은 거 오지 않게끔 신경을 쓰면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거 얘기를 듣고서는 소름 돋아. 이분이 진짜 잘못 보는 분이 아니라 좀 잘 보는 분인 건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또 몇 년 동안은 제가 지내면서 진짜 내가 한다는 일이 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혔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가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갔던 신집에서는 그 집이 가장 신기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집 주소를 기억을 해뒀어야 되는데 그 주소 메모해놨던 걸 다 지워버렸어. 그래서 거기가 어딘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냥 충북 음성이었던 것만 기억을 하고
저는 그래서 그 무당집이 너무너무 신기했어. 네, 이렇게 눈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조금 더 음영감이 있는 이 컬러를 이용해서 눈 라인에다가, 여러분 저 그래도 이렇게 달 있긴 왔는데 여러분과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것도 아픈 환자거든요. 지금 건드릴 때마다 아파. 그래서 부상투혼. 네, 웨이크메이크의 무드 스타일러 노멀 브라운 이 팔레트를 이용해서 말린 로즈 컬러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칠해줄게요. 새해 계획 다 짜셨나요? 이제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해 계획을 좀 짰거든요. 여기에다가 새해 계획들을 요만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근데 또 너무 많이 적었어. 너무 많이 적어서 제가 여기서 다 이룰 수 있을지, 그게 욕심이 처음부터 새해부터 너무 과했다 싶은데, 여기서 몇 개 제가 좀 읽어보면은, 우선은 패러글라이딩 하기. 저의 꿈 중 하나가 지금 패러글라이딩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이번에 술꾼도시 여자들 보면서 패러글라이딩 하는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멋있고 재밌어 보이는 거야. 뭔가 그 답답함이 보는데도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목표 중 하나는 패러글라이딩 하기. 뭔가 진짜 자유롭게 뭔가 새가 된 것처럼 이렇게 훨훨 날아다니면서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해외여행 세 곳 이상 가기. 코로나 시국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해외를 안 나가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살짝씩 풀리고 잠잠해지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해외를 좀 많이 다니자. 특히나 제가 요즘 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번아웃도 많이 오고 약간 좀 회의감을 인생이 많이 느끼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행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여러분께 좋은 여행지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나 스스로도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생각으로 올해는 해외를 좀 다녀볼 생각입니다. 네, 아까 전에 이용했던 이 팔레트에서 여기 딥 모카 컬러, 이 딥 모카 컬러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얇은 브러쉬로 이렇게 눈 꼬리 부분을, 눈 끝을 살짝 연장을 시켜줄게요. 네,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눈을 봐라 무르익은 눈이다. 여기에서 이 컬러 살짝 벽돌 컬러 눈 부분 끝부분에 중간부터 딥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눈 끝이 좀 더 강조되게끔 그려줄게요. 네, 아이 메이크업은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눈썹을 그려볼게요. 브러쉬로 눈썹을 한번 이렇게 결을 정돈해주고, 네, 짠! 네, 여러분 이렇게 눈썹까지 다 그렸고요. 이제 입술을 바르고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네,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퓨어 글로우 틴트 누디 오렌지.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 입술 안쪽에는 똑같은 라인의 피치 코랄 컬러 입술 안쪽에만 위주로 발라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겟레디미 끝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옷도 한번 갈아입어보고, 네,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짠!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겟레디미 끝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봐요. 안녕!